7월 5일 81일 차 20시 25분입니다. 금일운행 약 31km 조금 안 되게 운행을 했고, 늦은 시간에 한 10시쯤 출발했음에도 그렇게 늦게까지 운행을 하지 않고 빠른 운행으로 운행 거리를 채웠습니다. 내일 운행이 약간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약 37km 도로까지 진입을 해서 히치하이킹이 되면 하면 좋은데, 거리가 아마도 가까워서 1.4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걸어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토탈 4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. 내일은 0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고요. 금일 운행하면서 초반에 10시에 출발을 해서 초반 30분까지는 그 저희를 집에 초대해줬던 그 아저씨, 마크 아저씨와 그의 개 윌슨이 30분가량 같이 트레일을 걸었는데요. 걷고서 이제 헤어지는데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. 이별은 언제나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연락처도 다 교환했으니까요. 종종 연락될 때마다 아마 안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덕분에 이틀 잘 쉬어서 그런지 운행하는데 그다지 힘든 거는 느끼지 못했고, 코스 역시 무난하고 평탄해서 오르막 내리막도 심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, 오늘따라 충반 이후로 갑자기 트레일이 아주 조용하더라고요. 적막한 숲길이었습니다. 물소리도 안 들리고 뭐 사람도 없고 새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, 정말 고요한 뭔가 좀 몽환적인 분위기라고나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혼자 있었으면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겠네요. 오늘 정말 오랜만에 희종형이랑 거의 이제 차이 없이 약 한 15에서 20m 간격 유지하면서 거의 동시에 운행을 했는데, 희종형 앞에 세워두고 오랜만에 같이 걸은 것 같습니다. 뭐 좋았습니다. 아무튼 내일은 시에라시티로 갑니다. 가서 뭐 또 일찍 가면은 좀 더 쉴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좀 빨리 갔으면 합니다. 6시 반이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잘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우체국이 2시에 문을 닫더라고요. 근데 2시 전에 도착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판단이 돼서 가서 반나절 정도 푹 쉬고 다음날, 또 문을 여는 시간이 하필이면 10시라 갖고 운행이 또 늦어질 것 같기도 한데, 뭐 어쩔 수 없죠.
거기서 아침 맛있게 먹고, 우체국 열자마자 버거품 수령을 해서 11시나 11시 반쯤에는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못하면, 근데 또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. 해지기 직전까지 운행을 생각한다면 30km 조금 넘게는 갈 수 있기는 하겠네요. 네, 하프지점까지 내일 포함해서 하프지점까지 240이 안 남았습니다. 아무튼 내일 열심히 걷기 위해 또 휴식을 간만에 보급에서 시리얼하고 우유 파우더가 나와서 시리얼이랑 또띠아도 좀 먹고 그러고서 취침을 하겠습니다.